오늘은 테니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그립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테니스란 스포츠는 라켓을 가지고 공을 타격하는 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켓을 손으로 잡고 있죠. 이 손으로 라켓을 잡고 있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 그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립이란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핸들이라는 개념으로 알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그립이라고 보통 알고 있으니까 그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립의 이 정확한 사용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기술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또한 부상의 위험 또한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립에 관한 다섯 가지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가 그립 사이즈, 두 번째가 그립 구조, 세 번째가 그립법 또는 그립 방식, 네 번째가 그립 용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립 압력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립 압력입니다. 우리가 라켓의 그립을 잡을 때 손에 들어가는 힘, 압력에 의해서 잡는 힘이 달라집니다. 이 힘을 항상 동일하게 해서 똑같은 힘으로 그립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잡고 있을 때와 강하게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도를 조절하는 개념이 그립 압력이라는 개념인데 압력이랑 압력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립 압력입니다. 프레셔라고 하는 앞에 네 가지 개념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그립 압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방금 말한 다섯 가지 개념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립 사이즈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라켓의 그립, 사실 그립이란 용어보다 핸들이란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립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립에서 이 그립 사이즈가 성인용 라켓의 경우 7가지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99% 한 가지 사이즈만 있어서 다른 사이즈의 그립 사이즈가 존재하는 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다른 그립 사이즈의 라켓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이 7가지의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는 그립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립의 단면을 보면 팔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는 팔각형 형태가 아닌 그런 그립이 라켓에 적용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의 팔각형을 보면은 이 팔각형이 정팔각형이 아니고 브랜드마다 조금씩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손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이 팔각형 구조를 다른 형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기술 적용에 더 강력한 장점이 나오도록 구조를 바꾸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립법, 그립 방식이 있습니다. 그립의 손이 어떤 부분이 닿아서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립법이라고 하는 최소한 서너 가지 이상의 잡는 방식과 잡는 방식의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한 그립법을 적용해야 정확한 기술이 나오고 부상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가 그립 용품입니다. 라켓을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했는데 이 그립의 가장 바깥에 감겨있는 오버그립이라는 용품은 물론 이 오버그립 안쪽에 감겨있는 다른 종류의 그립 용품과 이 용품을 선택하고 조합하고 운영하는 개념에 따라서 역시 기술의 적용과 장단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부상의 정도에 관련이 크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적용되어야지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립 압력 개념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을 치기 전에 가벼운 힘으로 라켓을 잡고 있다가 타격하기 전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공을 맞추고 맞춘 후에는 힘을 빼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 상단의 영상을 클릭하시고 구독을 원하면 오른쪽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내용을 반영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